갈등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결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당장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취약점과 죄책감을 귀신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진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말습관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봐라.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공부 얘기 좀 그만해. 나 위해서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나 아무것도 아니냐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아 몰라 됐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던지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긴 말의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날카롭고 무심한 말에 아파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이에게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몰랐다면 일단 당신이 평소 쓰고 있는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윤나 저 말그릇 중